자, 반갑습니다. 대가들의 투자입법 성명석 소장입니다. 세상을 올바르게, 세상을 따뜻하게. 이들TV 2023년 상반기 특집 방송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저녁 밤 11시에 스탁 엔조이에서요. 이번에는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방송, 예, 똑같은 방송입니다. 전에 여러분들과 그 여러 가지 이제 타이틀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방송을 했는데요. 방송의 어떤 기준과 원칙은요. 내내 좀 어떤 그 같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2023년도 들어서는요.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것은 스탁 엔조이입니다. 주식 즐기자. 이 방송 매주 수요일 저녁 밤 11시, 그리고 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요. 토요일과 주말에요. 일요일, 예, 그리고 예, 밤 11시 똑같은 시간대, 동시간대에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놓치셨다면요. 기억하셨다가 여러분들이 또 다시 한번 재시청을 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방송이 쭉 진행되는 동안 제가 중간중간 그죠? 예, 가장 중요한 어떤 맥을 좀 짚어주는, 여러분들이 꼭 알고 외워야 되는 부분을 예, 방송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목표가를 선정할 때 예, 예, 저만의 어떤 기준으로 12,500원, 8,750원 이야기할 때 그걸 좀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은요. 어떤 지난 방송은 이제 이델리TV 또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이 VOD로 여러분들 시청하시면 되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자, 어쨌든 뭐 진행을 좀 하도록 할게요. 바로 화면 들어가세요. 예, 화면 들어가서. 자, 들어가서 여러분들과 함께 또 진행합니다. 얼마 전에 그쵸, 또 안타까운 소식이 또 들려왔어요. 예, 그쵸. 빌라왕 또 피해자 한 분이 또 예,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예, 여러분, 주식이든 부동산이든요, 이 사이클이라는 게 있어요. 사이클. 예, 사이클. 전에도 이제 한번 이제 강의를 이제 쭉 드렸었는데요. 예, 사이클이라고 있습니다. 사이클. 주식도요. 주가가 크게 올라갔다가 다시 예, 크게 예, 폭락하고 다시 급등하고 폭락하고 똑같이 이어져요. 자, 부동산 시장도요. 계속 뭐 예, 불패. 뭐 부동산은 무조건 사기만 하면 무조건 괜찮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이번에는 좀 달랐습니다. 자, 부동산 시장도요. 어쨌든 오르고 내리고요. 내내 똑같은 반복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주식 시장도 같고요. 부동산도 같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오늘 하나 좀 짚어갈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자, 역사적으로 볼 때요. 2020년, 예, 팬데믹 이후에, 미국에서 또 엄청난 돈을 풀었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 지금 알고 계시는, 그죠? 예, 우리가 이제 뉴스에서 많이 이제 접했던 거, 영끌, 비투 이래가지고요. 갭투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갭투자. 그래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그리고 또 전세 끼고 그래서 집을 사는 거죠. 물론 이제 빌라왕이라고 하시는 분은 좀 너무 과하죠. 심하죠. 그래서 그런 이제 전세 사기라는 이제 사기라는 말을 쓰고요. 그 외에도 여러분 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대한민국 국민 몇백 명 내지는 몇천 명이요. 똑같은 예를 들어서 저기 오피스텔이나 저 오피스텔이나 저 어떤 그 빌라는 아니더라도요. 이제 주거용 오피스텔, 예, 이런 쪽을요, 7채, 6채, 5채를 구매해서요, 물론 이제 은행 대출 받았죠. 그리고 이제 전세를 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최근에 아시다시피 이제 그 미국의 중앙은행이요, 기준금리를 올렸단 말이죠. 예, 어떻게 올렸냐면요,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는요, 0.25%포인트라고 그러거든요, 정확하게. 자, 이거는요, 베이비 스텝이라고 그래요, 베이비 스텝. 그러니까 이것도 신중하게 1년에 한 번 정도 아니면 심하면 두 번 정도 이렇게 올려도요. 이게 상당히 받는 타격, 예, 서민들이 받는 타격은 되게 이자 부담은 큰 거거든요. 그런데 미국에서요. 무려 뭐 0.75%포인트 또는 뭐 0.5% 이렇게 급격하게 예, 기준금리를 올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저는 저 아무리 뒤져봐도 이런 역사는 없어요. 아시겠죠? 이런 역사는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제가 드리고자 하냐면요. 항상 흐름이라는 건 있어요. 물론 이제 자산 주식과 이제 부동산은 좀 다르겠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한 2%대 여러분들이 이제 대출을 받았단 말입니다. 우리 저 그 갭투자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지금은 이자가요. 변동성 금리라고 그래서 대개 한 6%, 7%, 지금 새로 이제 대출받는 데는 그렇죠. 그리고 이제 1구민권을 제외한 어떤 새마을금고나 저축은행 같은 데서는요, 훨씬 더 비싸죠. 그 대신 여러분들이
1금융권보다는 대출을 비중을 좀 더 해준다는 건데 가장 중요한 건요. 그런데 현혹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늘 말씀드리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주식도 마찬가지고요. 주식도 마찬가지고 주식은 이제 테마주를 엮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일단 그 주식을 그 매수를 꼭 하게 여러분들한테 좀 뭐 어떤 표현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주식용으로 아무리 찾아봐도요. 예, 여러분들 좀 꼬드긴다고 해야 되나요? 자, 보세요. 부동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빚투 영끌 이런 얘기가 나와서 아주 뭐 10채, 7채, 뭐 5채 이렇게 사서 기준금리를 올렸죠. 올리니까 이제 당연히 이자 부담이 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오피스텔을 7채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이자 부담이 커지는 거예요. 2%대 대출을 받았다가 이게 지금 한 7%나 한 6% 정도 되면요. 이거 부담이 크단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거를요. 우리가 이제 다른 말로 정책이라고 그래요. 정책. 예, 정책이라고 그래요. 정책. 앞에 뭐가 붙어요? 정부의 정책. 뭐를 끊기 위해서? 이 거품과 어떤 부동산의 열기를 끊어놓기 위해서 정부가 어떤 정책을 펼치죠. 그래서 얼마 전에는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15억 이상 아파트나 어떤, 일단 그 주거용 오피스텔도 마찬가지고요. 15억이 넘는 부동산을 일단 대출 자체가요, 대출 자체를 못하게 막아놨어요. 대출 자체를 못하게 막아놨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예,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뭐, 예, 비율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뭐, 지금 주식이란다. 그죠? 부동산의 어떤 가치 대비,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가치 대비, 이걸 이제, 이제 그 시세라고 그럴게요. 시세, 예, 시세 가치 대비, 예, 몇 퍼센트를 해줄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뭐, DTI, 뭐, 이런 얘기를 이제 뭐, LTV,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용어를 쓰면 모르니까, 네가 10억짜리 아파트인데 전에는 한 9억 정도 대출을 해줬어요. 9억 정도. 그런데 이런 부분도요 자꾸 낮춰버리죠. 그죠? 뭐 5억, 4억 이렇게 낮추면은 아무래도 이제 수급이 안 맞는 거죠. 그죠? 사람들이 물론 대출도 안 해주고 하더라도 이자도 많이 비싸고 그리고 15억 이상은 여러분들이 살 수 없게 막아놓고 이렇게 정부 정책으로 어쨌든 좋은 정책이죠. 부동산의 어떤 과열 현상을 좀 막기 위해서 부동산이 너무 이제 막 2배 이상 급등하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이런 정책을 이제 펼치는 건 이해 가는데요. 그럼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부동산 가격이요. 급락을 해버리죠. 그죠? 예, 부동산 가격에 급락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나쁜 의도로 했겠습니까? 그죠? 그죠?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았을 거예요. 어떤 나름대로 인간의 좀 탐욕, 허세 이런 건데 뭐 그분은 심했죠. 그죠? 빌라왕이라고 하시는 분은 지금 고인이 되어 있습니다만 좀 심했고요. 그 외에 여러분들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은요. 여기에 지금 참여하신 분들이 제 기억으로는 몇백 분이 계신 거, 몇백, 몇천 분은 있을 겁니다. 특히 이제 오피스텔 같은 거, 원룸, 투룸, 1.5룸 이런 거를요, 다섯, 여섯째 또 사서 지금 좀 묶여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전세가 예를 들어서 3억에 났는데 지금요, 전세가 2억이 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매매가요, 한 4억, 한 5천 정도 갔기 때문에 3억 전세를 났는데 지금은요, 이게 사라지고 3억에도 안 나가요. 그리고 전세도 3억에서 2억으로 떨어지니까 자, 기간이 다 됐어요. 이분이 이걸 돌려줄 수 있나요? 못 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자 부담도 크고 이자도 계속 연체된 상황에 이런 상황이 되면요, 어떤 시기가 되냐면 이제 경매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번 이제 정부에서 이거를 좀 당분간 좀 유보하고 좀 막아야 된다. 이거 재산권 침해다. 여러 가지 지금 설왕설래 하고 있는데 여러분 주식시장도 똑같아요. 주식시장 똑같아요. 자, 부동산과 주식시장과 똑같아요. 주식시장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렇죠? 예. 동학개미라는 말을 썼어요. 동학개미. 동학개미라는 말을 썼죠. 그죠? 동학개미. 그 다음에 또 용어가 뭐가 나왔습니까? 주린이란 말을 썼죠. 주린이. 예. 주식을 잘 모르시는 어린이. 그러니까 주식 초보자. 예, 동학개미 주린이라는 용어를 써가면서요. 이제 첫 스타트 끈 건 이제 뭐 삼성전자부터 시작해갖고, 그죠? 여러분들 뭐 주식. 자, 그니까 이때 이제 나온 용어가 이제 대박 손실이란 말을, 예, 대박 손실이란 말이 나왔어. 대박 손실은 뭐냐면 사람들은 다 주식 사고 코인 사서 크게 뭐 수익이 나서 뭐,
뭐 몇십억 몇백억을 벌고 뭐 사표를 딱 내던지고 나갔다 뭐 이런 얘기 이거 확인해 봤습니까? 예, 그런 얘기 나오니까 야 내가 지금이라도 들어가지 않으면 이 대박 손실 난다. 나도 대박 날 수 있는 거를 손실 날 수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들어가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 크게 이제 묶였던 거 뭐냐면 예, 우리가 이제 그 바람 잡는다 그러죠. 바람. 예, 바람 잡는 거 바람. 그전에 제가 이제 TV에서 이제 방송하면서요. 야바위 얘기를 했죠. 그 야바위. 예, 야바위 얘기를 했죠. 그죠? 바람잡이가 있는 거예요. 바람잡이가.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들이 현혹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예, 다시 한번 꼭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이제 어떤 상황이냐? 제가 이제 풀어놨어요. 그죠? 자, 근데 미국 2008년도 기억나십니까? 2008년도. 예, 2008년도. 2008년도가 미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이에요. 그러니까 서브는 밑에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용이 좋지 못한 사람들한테 막 그죠? 뭐 집값에 뭐 거의 뭐 99%를 해줬다고 보면 돼요. 예. 그러니까 이래서 이게 이제 터진 거죠. 물론 이걸 이제 엮어서 이제 뭐 MBS를 또 파생 만들어서 결국에는 이제 망가진 건데요. 이때 당시에 그렇게 해서 망가진 게 아니라 이때 당시에 미국 사람들이 막 미친 듯이 집을 살 때 변동금리였어요. 몇 퍼센트가 한 44% 정도가 변동금리예요. 변동금리. 변동금리가 뭔지 아세요? 자, 2%에 대출받아서 지금 예를 들어 6%라고 합시다. 그러면 2%에서 갑자기 6%, 뭐 이자가 갑자기 확 뜨는 거예요. 이래서 힘든 거예요, 이래서. 그리고 매기 자체를 끊어버린 거죠. 매매를 못하게. 예, 대출을 안 해줘버리니까. 그렇죠? 그리고 15억 이상은 아예 대출 한 푼도 안 해주고 이런 정책을 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제 누군가는 특정 이익 집단은 이제 고점에서 팔았다는 얘기죠. 자, 이때 이것 때문에 사실 망가진 거거든요. 지금요, 2023년이잖아요. 미국이 위기라고요? 무슨 위기요? 렌트비는 비싸요. 당연히 금리를 올렸으니까. 아, 집주인 입장에서 내는 이자가 많아지니까 당연히 세입자한테 전가하는 거 맞는데요. 여기서 보면 2023년 지금 현재 미국은요, 저거 3%도 안 돼요. 변동성 금리가. 다 고정금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거의 대출자들요. 진짜 전 몇 퍼센트는 얘기 안 할래요. 방송에서 좀 예민하니까. 거의 다 변동금리입니다. 미국은요, 3%밖에 안 돼요. 변동금리가. 그러니까 미국은요, 지금 부동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날 일은 없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일어났던 실리콘밸리 은행도요, 문제될 은행은 아니었거든요. 사실은요. 국채를 들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 10년물 국채금리가 0.5%예요. 근데 지금 뭐 한 4%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이게 국채니까 미국 국채 아닙니까? 국채를 뭐, 예? 미국에서 발행하는 국채를 들고 있는데 이 가장 안전한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4%니까 그러면 이제 누가 이제 저기 돈을 찾으러 오면 가지고 보유하고 있는 그 은행이 국채를 예, 팔아서 현금화해서 이 사람한테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죠? 예금자한테. 근데 그러면 이때 0.5%에 샀던 거를 지금 4%니까 훨씬 더 싸게 이거를 쉽게 이제 그 저기 뭡니까 문학적으로 얘기하면 깡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걸 뭐라고 그래? 할인 이렇게 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터졌던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은 스마트폰이잖아요, 그죠? 예, 뱅크런 아니에요. 예, 스마트폰 런이 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진 거라는 거예요. 저는 이 자리에서요 늘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거예요. 물론 장이 좋으면 좋죠, 매매하기가. 그리고 장이 나빠도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힘들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꼭 해드리고 싶어요. 항상 이 자리에서 꼿꼿하게 서서 여러분들한테 똑같은 이야기, 기준과 원칙을요 계속 이야기를 하죠. 이야기를 해요. 그래요. 제가 이제 그 지금 그 타이틀은요, 스타겐조이로 2023년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고 있죠. 전에는 타이틀이 살벌했어요. 주식은 상이다, 뭐 주식 뽀개기, 뭐 주식 답파, 그렇죠. 막 여러 가지 자극적인 용어로 여러분들을 좀, 예, 좀 집중시키기 위해서 이야기를 했죠. 저도 몰랐어요. 저를 한 7년, 10년 동안 이 방송을 저만 꾸준하게 또 시청하시고 저를 좋아하는 팬들이 많다라는 거를 이번에 저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늘 말씀드리는 게 물론 뭐 테마도 좋아요. 예? 늘 사람들은 야 그냥 돈만 벌면 되지. 기술적 분석에서 수급 들어오고 돈 들어오고 거래량 들어오면 일단 주가는 양봉 만드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매매를 하면 되지. 무슨 상관이냐. 재무제표 무슨 뭐, 볼 필요가 있냐라고 하는데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를 계속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우리가 이제 서울역이나 부산역 가면요. 항상 그런 아저씨들 계시잖아요. 핏기도 하나 들고 예수천국, 불신지옥 이렇게 얘기하고 다녀요. 진짜 저도 똑같은 심정으로 여러분들께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는데요.
재무제표 중요한 거라니까요. 재무제표. 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재무제표가 괜찮은데 차트에 어떤 신호가 와서 샀는데 안 가고 쭉 길게 횡보해서 두 달, 세 달 안 가더라도요. 이런 배당 나오잖아요. 배당. 재무제표가 괜찮으면 현금 배당을 해도 나오잖아요. 근데 재무제표가 좋지 않은 회사는요, 배당도 안 나와요. 그냥 불안한 거죠. 그래서 버킷 스튜디오 이런 것도 얘기를 하고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눴던 거니까 잘 보세요. 이게 지금 뭔지 아세요? 자, 이걸 한번 가볼게요. 이게 뭐냐면요. 이걸 이제 꼭 기억하고 가자고요. 자, 보세요. 여기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만 원이에요. 만 원. 만 원. 자, 여기다 쓸게요. 자, 만 원을 나누면요. 5천 원이에요. 5천 원. 그리고요. 5천 원을 나누면요. 2,500원이 됩니다. 아시겠죠? 예, 2,500원 나누면 1,250원이에요. 알겠죠? 자, 이쪽에다 내가 쓸게요. 이게 숫자의 마술인데요. 하단은 250이고요. 상단은 750이에요. 제가 BPS를 두 번 더 하잖아요. BPS가 4,000원이면 8,000원인데 이건 7,500원이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마찬가지. 이게 뭔지를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거를요. 외우셔야 됩니다. 자, 1,000원에서 5,000원 나누면요. 그렇죠? 예, 2,500원이잖아요. 예, 250입니다. 그리고요. 5,000원에서 10,000원 반 가르면요. 7,500원이 되는 거예요. 7,500원. 여기까지는요. 여러분들 뭐로 가능해요? 생각. 예, 생각으로 가능해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달라요. 자, 2,500원에서 5,000원 나누면요. 여기가 3,750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5,000원에서 7,500원은요. 6,250원. 7,500원에서 10,000원은요. 8,750원. 이 자체를요.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외우세요. BPS를 내가 이제 그 방송에서 이야기하면서 재무제표 보면서 BPS 가장 중요한 건 마지막 BPS인데 BPS 보니까 3,000원이다. 그럼 6,000원이죠. 그죠? 6,000원은 6,250원이 아니면 목표가는 5,000원이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반드시 외워야 되는 거예요. 하단은 250, 위에는 750, 750, 250. 그리고 색을 좀 바꿔서 여러분들한테 보기 좋게 설명을 좀 드리면요. 자, 이런 거죠. 자, 250, 750. 그리고 250, 750. 250, 750. 예. 그래서 숫자를 보면요. 여기가 1, 2, 3, 4, 5, 5, 6, 7, 8, 9, 없고 10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0단이니까 여기서 보면 1, 2, 3, 윽, 5, 6, 7, 8, 윽, 10 이렇게 가요. 숫자로 하나, 둘, 셋, 그러니까 넷, 다, 일곱 개. 7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7. 예, 7이라는 숫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를요, 좀 불편하시더라도 여러분들이 예, 꼭 기억하시고요. 꼭 외우셔서. 예, 그래서 방송에서 저게 무슨 얘기야 라고 궁금해 하실까봐 그래서 그런 겁니다. 자, 그러고요. 제가 분봉 매매 때 항상 이제 말씀드리는 거, 지난주에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이제 2분봉, 3분봉에서 어떤 그 매수 포인트가 나오면요, 여기서 매수를 하게 되죠. 자, 0에서 7을 반 가르면요, 3.5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요, 10%라고 이제 VI 발동, 요게 이제, 예, 이게 이제, 변동성, 이제 정적 변동성이라고 써요. 예, 정적, 동적 변동성도 있어요. 동적 변동성.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3.5는 동적 변동성이고 10%는 정적 변동성이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보면 돼요. 어쨌든 분봉에다 이렇게 놓고 보는데 가장 중요한 기준은요. 2분봉과 3분봉에서 어떤 신호가 포착이 되면 우리는 매매를 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캔들을 이렇게 그려놨어요. 두 개를. 자, 두 개를 그렸어요. 자, 여기서 지금 색깔을 좀 잠깐 바꾸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잘 보실게요. 자, 무슨 얘기냐면요. 3.5%, 그러니까 시가입니다. 이거가 시가죠. 시가. 시가인데, 시가는요. 어제 종가 대비 몇 퍼센트 올랐느냐가 가장 중요한데요. 여기서도 뭘 적용하냐면 3%를 적용합니다. 주가가 어제 종가 대비 플러스 3% 위에서 출발을 하면 하시면 안 되고요. 반대로 어제 종가로부터 마이너스 3%에서 시작을 하면요.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내에서 예, 일단 시가가 형성돼야 됩니다. 물론 이제 시가가 그죠? 뭐 1%나 2.몇% 괜찮은데요. 뭐 3.2, 3.5 이렇게 발생하면 그런 쳐주지는 않고요. 어쨌든 어제 종가로부터 그죠? 어제 종가로부터 3% 이하에 시가가 형성되고 그리고요. 이 시가를 0으로부터죠. 그죠? 시가로부터 여기 7, 10, 14 이렇게 라인을 거 놓고요. 여기다가 0에서 7
예, 7, 반 가른 거죠. 여러분 보실까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7%예요. 그죠?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는 몇 퍼센트예요? 여기도 7%예요. 어쨌든 7, 7에 만나서 7에 놓는 겁니다. 이런 패턴으로 가는 건데. 자, 여기 보시면요. 지난 시간에도 제가 꾸준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이 매수가 되는 거예요. 매수가. 매수. 그러니까 즉 3.5%라는 건요. 슈팅입니다. 오버슈팅이죠. 그랬을 때. 그러니까 물론 거래량도 들어오면서 이렇게 3.5% 통과될 때 여러분들은 매수 포지션을 찾는 겁니다. 그죠? 매수하시는 거고. 자, 이렇게 나왔을 때 뭘 본다고 그랬어요? 예, 재무제표 보는 거라고 그랬어요. 재무제표. 재무제표 보시는 거예요. 재무제표. 아시겠죠? 예, 즉, 장부, 기본적 분석 봐서 여러분들 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보유하고 계신 종목이 제가 지금 뭐 또 이어서 방송을 하겠습니다만 재무제표가 엉망인 거, 엉망진창인 종목은요. 하시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여기서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매도는 어디냐? 자, 정적에서 한번 걸리죠, 그죠? 예, VI 발동이라고 하죠. 여러분들이 VI 발동이라고 그래요. VI 발동. VI 발동 두 개예요. 예. 이거 정적이고 동적이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걸어 놓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바로 이렇게 움직이죠. 물론 14% 이상 가겠습니다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는 거는 이 자리에서 반드시 매도하고, 예, 끝나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3714라는 말을 씁니다. 예, 3에 신호 받고 7% 안에서 반드시 3.5를 날려야 되고 매수에서 떨어지면 추가 매수 가능한 거고요. 그죠? 재무제표 봤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고서 얘가 오늘 쭉 올라가면 14% 금방에 가면 반드시 예, 꼭, 예, 꼭이라고 쓸게요. 꼭 예, 여러분들은 예, 수익 차익 실현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릴게요. 그러면 실 예를 들면 예, 지난 금요일이었습니다. 녹십자 웰빙이라는 종목인데요. 녹십자 웰빙 분봉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자, 여기 이제 녹색 화살표는요. 녹색 화살표는 여기 당구장 표시돼 있는 이 자리가 뭘 뜻하냐면요. 이 자리가 이 0%로부터 여기가 이제 3.5%를 치고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이 노란색 선이 이 3.5 이 위치에 딱 갖다 붙입니다. 그리고 얘는 7%고요. 이게 3.5, 여기가 7이에요. 오케이. 여기 써 있잖아. 7.5. 써 있죠? 그럼 이 지점에 매수 신호 발생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때 매수 들어가시면 돼요. 이때 매수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때 매수 들어가기 전에 꼭 보셔야 된다니까요. 아니, 재무제표를 보지 않고 무슨 매매를 해요. 큰일 날 일이죠. 제가 이야기하는 건요. 기법, 비법이라기보다는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자, 뭐 여기. 42%라고 되어 있죠. 자,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20% 이하는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럼 여러분들 보면은 어떤 거는 16%가 되어 있고 어떤 거는 뭐 8%도 있어요. 8%. 뭐가? 최대주주, 대주주 지분이. 이거요. 안 돼요. 절대 건들면 안 돼요. 예, 절대 건들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거요. 자, 제가 늘 얘기했죠. 그죠? 예. 예. 유등 비율과 부채 비율은 예. 아주 침이 마르도록 얘기했습니다. 현금화 할 수 있는 비율이 1년 안에 갚아야 될 빚보다 더 많아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영업이익. 자, 여기 매출액 영업이익이 있는데요. 자, 매출액은요. 뭐 늘었네, 줄었네. 이건 이렇게 차트로 그러면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 의미 없어요. 그냥 얘가 흑자냐 아니냐. 그러니까 어떤 매수 위치. 그러니까 아까 다시 보면 이렇게 표시됐을 때 내가 이 종목을 매매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지금 현재 장부에서 이렇게 표시가 되면 돼요. 그리고 부채 비율 유보율 이리 올게요. 부채 비율 유보율. 자, 50%에 900%입니다. 그죠? 괜찮죠? 그럼 마지막 뭐 본다고 그랬어요? BPS라고 그랬어요. BPS. 밑에 뭐라고 써 있어요? 5,400원이라고 써 있잖아요. 5,400원. 자, 5,400원. 기억하세요. 5,400원. 5,400원. 아까 얘기했잖아요. 5,400원 더하면요. 1,800원이니까 얘는 목표가가 10,000원 이렇게 잡는 거예요. 10,000원. 예, 10,000원. 예, 10,000원 갈 때까지 얘는 여러분들이 예, 편안하게 매매를 할 수 있죠. 자, 수시로 바뀔 수는 있겠죠. 물론 FM 가이드에서 물론 제공하는 자료입니다만 이 자료들을 딱 보면서 이게 완벽하면 돼요. 이게 완벽해야지. 이게 막 뻘개요. 막 2년 연속, 3년 연속, 4년 연속 적자에다가 대주주 지분이 8%, 12%, 이건 부채비리 연락에 많고 이러면요. 여러분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야. 아시겠죠? 알겠죠? 이거 반드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조금이라도 어긋나는 종목들 제가
2010년도 TV에서 처음 여러분들 뵀을 때 그때는요 모든 대한민국의 증권방송에서 증거금 100%에 뭐 3년 연속 적자회사도 그냥 아낌없이 뿌리고 막 이랬어요. 지금 이제 금감원에서 이제 각 방송사에 공문 보내잖아요. 3년 연속 적자회사 이런 회사들 종목 절대 추천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제 아예 못을 박아버렸죠. 요새는 그냥 막 줬단 말이에요. 이제 큰일 날 짓 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잘 보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움직이는지 바로 10%죠, 그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사주 여러 사셨죠, 그죠? 가장 좋은 건 사서 밑으로 빠지면 감사한데 어쨌든요, 바로 찍어버리죠, 그죠? 예. 이거를 VI 발동이라고 그래요. 그러고 나서요, 바로 여기가 14%입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14%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꼬리 단 겁니다만, 예? 매수에서 잠깐 사이에 여러분들이 매도를 하는 거예요. 매도하는 거예요, 매도. 물론 여기서 더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절대 여러분들 손 대지 말라는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10%예요. 10%예요. 오케이? 자, 여기서 신호 나왔을 때 뭐 봤다고요? 장부, 기본적 분석. 그렇죠? 뭐라고요? 재무제표라고 그랬어요? 예, 재무제표를 봤어요. 오, 괜찮아. 오케이, 매수했어. 정적, 기다려. 목표가는 얼마라고 그랬어요, 아까? 그렇지, 만 원. 얼마나 간단해, 얼마나 쉬워요. 이대로 하는 거예요. 주식은 여러분들이 그냥 스스로 하시는 거죠. 그냥 사서 혹시나 해서 무슨 뭐, 200배, 300배. 그런 거 없어요. 응? 1억 갖고 주식에서 뭐, 한 3천만 원 남았는데, 3천만 원 갖고 1억 될 수 있는 어떤 종목 없으니까,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현혹되면 안 돼요. 없어요. 자, 그러고 나서 조금 있으니까요. 이 고동색 화살표는 제가 만든 5R밴드라고 그랬죠. 이 고동색은요, 다른 말로 뭐예요? 과열이에요, 과열. 과열이에요, 과열. 이 안에도 과열이 있다고요. 과열. 과열이 있다고요. 생각을 해봐요. 요 캔들 밑에 거리랑 보세요. 이 캔들 거리랑과 다르잖아요. 그죠? 뭐가 달라요? 아니, 이 정도 거리랑이면 이렇게 장대 양봉 나타나는 게 맞는데, 이렇게 단봉이 나타난다는 거는, 예? 단봉이 이런 거리랑은 사고자 하는 세력과 팔고자 하는 세력, 그러니까 사고자 하는 개인과 팔고자 하는 그들이 맞부딪히니까 캔들이 작아질 수밖에. 이 정도 거리랑이면 어떻게 양봉으로 쭉쭉 뻗어 보여야 되잖아요. 이 정도면은 뭐 얘도 막 이렇게 장대 양봉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쭉쭉쭉 선을 그어볼게. 이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니잖아요. 이게 단봉으로 만들면서 막 부딪히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은 이 분봉을 딱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야, 좋은데. 여기 내가 지금 매도라고 쓴 이 자리를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매수를 하신단 말이야. 여기서 매수가 아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뻔하죠. 이 자리는요, 과열이에요. 그래서 14% 넘기면 아웃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된다니까요. 간단하잖아요. 이렇게 생겼을 때. 밑에 거리랑 단봉이 만들어지면서 음봉 발생하고 또 짱대 음봉 나오면서 줄줄이 거리랑 없이 밑으로 빠져버리는 이런 현상을 여러분들이 겪는 겁니다. 사랑하는 이델리 가족 여러분. 이게 기준이고 이게 원칙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이번 주가 아니고요. 예, 다음 주 토요일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좀 참여하시고요. 이델리 온에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셔도요. 여러분들 예, 무료 강연회를 예, 참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밑에 이제 그 하단에 지금 나오는 예, 자막 광고 잘 보시고요. 29일 다음 주 토요일 오후 2시 예, 저는
대전에서 올라옵니다. 신청 접수는 아래 하단에 샵 377이 유료 100원입니다. 입력 후 문자 전송 그렇게 하셔도요. 연락이 가시고요. 아니면 이델리 온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이 신청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방송은요. TV방송입니다. 그래서 우선 좀 조심스럽죠. 그죠? 단어 하나 용어 쓰기도요. 참 조심스럽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이 종목 좀 하나 좀 보고 갈게요. 자, 이제 17일, 예, 17일, 오늘 19일이니까요. 월요일이 되겠네요. 월요일 날. 여기요. 예, 재룡산업이라는 종목입니다. 여기는 이제 금요일이 되겠고, 그죠? 예,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예, 금요일. 그리고 토요일은 장이 안 열리고요. 일요일도 장이 안 열려요. 그럼 14, 15, 16, 17. 여기는요. 무슨 요일? 바로 월요일이 되겠죠. 월요일. 예, 월요일. 예, 월요일. 자, 매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2000여 개 종목이 있어요. 2000여 개 종목이 있어요. 여러분들 코스피, 코스닥 다 합쳐서 2000여 개 종목이 있어요. 근데 가장 핫한 종목은요. 뭐 테마주겠죠, 여러분들. 제가 지금 챗 GPT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 종목에 대해서 낱낱이 지금 뜯어가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는데요. 2000여 개 종목에서요. 정상적인 종목이 있어요. 그리고 정상적이지 않은 종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이지 않은 종목은요. 다 필터링해서 없애야 돼요. 그리고요. 자, 정상적인 종목이라 하더라도요. 테마주로 엮여서 막 올라가는 종목들 있잖아요. 그런 종목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장부를 좀 비교해보면요. 좀 엉뚱한 종목들이 있더란 말입니다. 이제 그런 종목은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2000여 개 종목, 이 종목군에서 정상적인 종목이 여러분들 이와 같이, 그죠? 지금 재롱산업처럼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그죠? 자, 이날 금요일 날은요. 별일 없었어요. 뭐, 그죠? 예. 이거를요. 다른 말로 제 표현으로 이야기하자면 깨졌다라고 얘기하거든. 깨졌다. 캔들이. 자, 거래량 없이 그냥 자고 있는 거죠. 그죠? 예, 자고 있는 거예요. 예, 쿨쿨 자고 있는 거예요. 여기다가 동그라미 그리면 자고 있는 거잖아요. 예? 예, 쿨쿨 자고 있는 거예요. 쿨쿨. 자, 보세요. 그러다가 월요일 날 아침에 갑자기, 예, 갑자기 여기가 0, 여기가 3.5, 그리고 여기가 7이고요. 여기가 10%입니다. 갑자기요. 갑자기, 예, 요렇게, 예, 올라오죠. 그죠? 보이시죠? 갑자기 거리랑 동반해서요. 이 지점에 딱 오면요. 띵동에서도 매도 신호 발생하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저하고 또 이야기를 좀 해보고 게임을 해보자고요. 간단히 어렵지 않아요, 그죠? 재롱산업이라는 종목이요. 이 지점, 즉 여기 당구장 표시해놓은 이 지점에 매수 신호 발생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종목을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뭐를 해요? 들어가야 돼요. 매수를 들어가는데 이 종목을 매수해야 되는지 안 되는지는 뭐로 판단한다고 그랬어요? 이거 보는 거라고요. 그래요? 자, 48%. 그 여기 보세요. 유등 비율이, 예, 부채 비율이, 예, 보이시죠? 빚이 빚, 1년 안에 갚아야 될 빚, 예, 오케이. 1년 안에 현금화할 수 있는 비율. 그 여기서 이렇게 쭉 가니까 비율인데 뭐라고 써 있어요? 900%라고 돼 있어요. 원래 스탠다드는요, 200%예요, 200%. 200% 내에서 이 막대 그래프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 900%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매매할 때요. 이거 재무제표 들어가면 안정성 지표라고 하고 있어요. 이거 비중이에요. 비중. 여러분들이 얼마를 비중을 실을 거냐. 배팅을. 그거를 예를 보고 하는 거예요. 예를 보고. 아셨죠? 예를 보고 하면 되게 안전하다고 보면 돼요. 대체주 지분이 48%에 이게 뭐 900%니까. 그리고요. 매출에 얘도 꾸준하게 상승을 하네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제가 이야기하는 거 영업이익도요. 예, 꾸준하게 상승해요. 가장 중요한 건 지금 현재. 현재 영업이익이 뭐요? 흑자냐 적자냐 이것만 보면 돼요. 흑자다. 그러니까 합격이에요.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오케이? 예, 단순하게 가는 겁니다. 예, 그리고요. 부채 비율 유부율이 있는데 여기 12%에 600%. 그리고 마지막 뭐라고 써 있어요? 3734라고 돼 있죠. 그죠? 3734. 3734. 그럼 목표가를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예. 예. 3734. 3750원은 안 해요. 그죠? 얘를 두 번 더하면 예? 예, 두 번 더하면 예, 두 번 더하면 두 번 더하면 예, 7,000원이잖아요. 그러니까 7,500원이 돼야 돼. 7,500원. 이 금액을 더했을 때 7,500원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뭐라고 쓰냐면 3734라고 돼 있죠. 그죠? 예, 3734. 예, 3734. 얘를 더하시는 거예요. 알겠죠? 예? 7이 14니까
예, 14니까 1 가서 그지? 예, 예 7,468원이에요. 즉 7,500원이 아니라고요. 7,500원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7,500원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7,500원이 아닌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6,250원이 목표가가 되는 거예요. 6,250원이 목표가가 되는 거고 안정성 지표가 900%예요. 이거는요. 집중 투자해도 돼요. 한 종목에 여러분 여기 이제 관심을 가져도 될 만한 그런 종목이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안전한 거라는 겁니다. 근데 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4,200원. 목표가는 얼마라고요? 6,200원. 지금 어디에 포착이 됐다고요? 4,000원대. 그럼 어떻게 해? 안정성 지표에서 900%라니까 돈 얼마나 있어요? 이거를 우리는요. 다른 말로 우량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우량주. 그리고 대주주 지분이 뭐 40몇 퍼센트잖아요. 그럼 얘가 20% 이하 되면 뭐 10, 뭐 7%, 뭐 10, 뭐 4% 이 될 때 이 내려가기 전까지는 우리는 계속 매매가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어떻게 움직여요? 바로 치고 올라가 버리죠. 바로 치고 올라가잖아요. 여기가 14%란 말이에요. 이렇게 쭉 올라갈 때 여러분들 매도하기 참 편해요. 통쾌상쾌. 얼마나 통쾌한 줄 아세요? 샀는데 오 그죠 붕 떠가서 날아갈 때 막 그죠 막 사람들은 누군가 막 이쪽으로 몰릴 때 그때 쓱 빠져나오는 그 기분은요 이로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퍼센트 14%예요. 근데 이 범주 안에서요 여러분들 그냥 간단하게 내가 3%만 수익 난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얘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단타는 아닙니다. 정상적인 종목이 움직이는 거예요. 목표가는 6,250원을 잡고 이 종목이 6,250원인데 오케이? 이렇게 움직일 때만 나는 매매를 한다. 거래량 없이 조심스럽게 소리 없이 갈 수도 있죠. 6,250원 안 한다니까요. 근데 돈이 들어오고 충분히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매매를 한다는 거예요. 이건 이날 상한가한 종목입니다. 오케이. 자. 이 부분은 이제 과열이라고 그랬으니까 더 건들지 않고요. 예, 진짜 마지막 하나 볼까요? 자, 오늘이 며칠입니까? 4월 19일. 오늘은요, 수요일이 되겠습니다. 이 방송은 예, 수요일 밤 11시에 여러분들은 저를 뵙고 있는데요. 여기 뭐라고 쓰냐면요. KG 스틸입니다. KG 스틸이라는 종목이에요. KG 스틸이라는 종목인데요. 여기서도 보면요. 이거 보이세요? 여기 보이십니까? 아까 이야기한 게 그거요. 이게 0%고요. 이게 3.5거든요. 어, 여기가 7이야, 7. 파란색 선. 오케이, 이해 갔어요? 그러니까 여기 3.5% 밑에서 살짝 출발해서 여기까지 올라갔잖아요.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3.78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3% 정도 이렇게 되면서요. 거래량이, 예, 만 원짜리임에도 불구하고 59만 주가 훅 들어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사야죠. 어떻게 사야 될까요? 잘 보세요. 스마트폰으로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이게 스마트폰으로 무슨 매매를 하십니까? 여러분들, 제발 좀 제가 사랑하는 이델리 가족 여러분. 최소한 듀얼로는 써야 돼요, 듀얼로. 여기다가 재무제표를 이렇게 좀 놓을 거 아닙니까? 아까 제가 보셨던 그 창을, 네? 어떤 창? 이 창이에요. 자, 보여드릴게요. 자, 이 창. 네, 지금 보여드릴 이 창. 이거는 하나를 놓으셔야 된다고요. 놓으셔야 된다고. 이렇게. 이렇게. 시계음제 모니터, 노트북 갖고 이제 매매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게 듀얼로 이제 모니터 하나 이제 구매하셔서 이렇게 쓰시면 훨씬 좋아요. 주식을 그냥 이렇게, 여러분들 취미 생활이 아니거든요. 주식은 취미가 아니에요. 주식은 취미가 반드시 취미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이요, 케이지 스틸이라는 종목이 이제 들어왔단 말이죠. 이걸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장부 보시면 돼요. 60.99%. 기가 막히잖아요. 그리고 뭐가 많아요? 유등 비율이 부채 비율보다 많아요. 그러면 수사님, 작년에는 했나요? 저는 안 하죠. 그리고 2019년도에는 했나요? 안 하죠. 2019년도인가 2020년이 되겠죠. 안 해요. 손도 안 돼요. 근데 이번에는 지금 아까 보셨듯이요. 이렇게 딱 포착이 됐으면 이제 포착이 됐단 말입니다. 그죠? 예, 포착이 됐어요. 포착이 됐으면 얘를 딱 봤더니 괜찮아요. 흑자고. 훌륭한 회사잖아요. KG. 그래요. 자.
예, 여기 이제 부채 비율 유불이 있잖아요. 예, 80에 예, 200% 마지막 여기 16,000원이라고 돼 있죠. 16,000원. 얘는 목표가가 얼마인지 아세요? 25,000원이에요. 예, 25,000원. 25,000원입니다. 아셨죠? 25,000원. 25,000원. 왜? 왜 37,500원이 안 될까요? 라고 하면요. 예, 얘를 예, 두 번 더 하는 겁니다. 두 번 더 했을 때 얘를 통과시켜야 돼요. 알겠죠? 그러면, 예? 예. 그래서 이 종목은요. 25,000원. 근데 25,000원 갈 때까지 이 종목 들고 있느냐? 안 됩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어떻게 넣어야 되는가? 그러니까 KG 스틸을요. 여러분들, 예, 관심 종목에 집어 넣는 거예요. 예,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요. 이렇게 봐요. 이렇게 보다가 갑자기 거리랑 동반해서 훅 이렇게 움직이면요. 그때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하고 싶은 대로. 여러분 껌 팔아서 시그니를 진 거예요. 신격호 회장님이. 알겠죠? 자, 그런 심정으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항상 대박 대박 하지 마세요. 없어요. 제 매매는 굵고 짧게 갈 수도 있고요. 가늘게 오래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안전해야 되는 거예요. 안전. 매매는 안전해야 돼요. 예.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자, 얘가 이제 이렇게 발생해서 이제 이때 매수 들어갔겠죠. 그죠? 자, 볼까요? 어, 그래요. 이 친구예요. 자, 이 친구가 어느 친구예요? 이 친구예요. 어, 샀는데, 어, 이 빠져버려. 자, 근데 빨간색으로 좀 표시를 할게요. 샀는데, 어, 소장님 빠져버리네? 괜찮아요. 더 사세요. 더 사세요. 어? 이제 양봉으로 올라가는가 싶더니 이내 또 윗꼬리 달고 훅 밀어버리네요. 괜찮아요. 사세요. 이게 뭔지 알아요? 3.5 오버슈팅. 이게 뭔지 아세요? 3.5 오버슈팅 한 거야. 노란색이 착착착, 녹색은 7이고요. 됐죠? 여기서 매수하고 추가 매수 계속 했어요. 그리고 쭉 올라갈 때는 매수하시면 안 돼요. 올라갈 때 매수하시면 안 돼요. 예? 예, 떨어질 때, 조정 줄 때, 요때 매매하는 거지. 그리고 요럴 때는요, 첫 번째, 두 번째 나올 때 차익 실현하셔도요, 여기서 꽤 큰 거예요.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고 나서 여기가 14%가 됩니다. 그리고 이 표시는 매도하세요. 그 얘기죠? 거리량도 계단식으로 올라가죠. 엄청난 거리량입니다. 놀라운 거리량이야. 이게 천이니까. 천, 만, 십만, 백만. 예, 이게 150만 주에 키 캔들 하나, 이 막대 그룹 하나요. 얘도 똑같죠. 거래량이 엄청 큰데 캔들은 작아. 이때는 장대 양봉인데 이 거래량보다 훨씬 더 많은 거래량인데 캔들이 작아. 윗꼬리, 아랫꼬리. 이걸 뭐라고 그래요? 십자형? 샛별형?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단일 캔들, 복합 캔들, 저도 이제 강의를 많이 했습니다만 그런 게 의미를 두지 말고요. 사세요. 아까 얘기했죠. 이게 13,000원이잖아요. 제가 목표가 얼마라고 그랬어요? 예, 그렇죠. 25,000원이라니까요. 25,000원. KG스틸 25,000원까지 가는데 가만히 있다가 지금 보시듯이 이와 같은 모습이 발생하는데 장대 양봉으로 움직이다가 갑자기 봉이 작아. 그리고 14% 통과되면서 이 지점을 이걸 뭐라고 그래요? 얘네들은 차익 실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차트를 보면서 무슨 생각 들어요? 예를 들어서 이 종목 KG스틸을 봤는데 오늘 이렇게 생겼어. 와! 멋있는데? 매수할까? 매수가 아니라 매도지. 매수는 반드시 이 자리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종목을 하나 사서 그냥 가만히 있어. 그 추세 매매라고 그러거든요. 추세 매매가 어디 있어요? 추세 매매가 어디 있어요? 그 사람 매매하는 거 계좌를 열어보러 가세요. 추세 매매가 어디 있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퍼센트는요, 10%예요. 그럼 여기서 뭐 추가 매수 했으니까요. 여기 14% 가기 전에 이 신호 나오기 전에 여러분들은 뭐 하는 거예요? 차익 실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개는요, 여러분들이 물량을 많이 집어넣으면 많이 수익이 나겠죠. 그죠? 예를 들어 100만 원만 샀어. 그럼 그냥 이때까지 둬도 되겠죠. 1억 갖고 주식 하는데. 근데 여러분들 이런 종목이 나오면 과연 어떻게 매매할까요? 분할 매매라고 해서 다음 시간에는 그 부분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고 나서 이 고동색 화살표 보이시죠? 아, 그래요. 고동색 화살 보이시죠? 그죠? 이거 뭐라고 그랬어요? 과열. 과열이에요. 이 부분, 이 직전, 이 친구들은 여기서 그 세력이라고 하는 이 그들은 이미 여기서 빠져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한번 올려봅니다. 그리고 거리량이 더 커져요. 그리고 이 고동세 화살표는 더 이상 여기 들어가면 안 돼요. 자, 내가 지금 딱 뭐 다른 볼일 보다가 이렇게 봤더니 KG3 딱 있어. 올라? 이거 사야 되나? 안 돼요. 시가 대비 지금 현재가, 여기가 현재잖아요. 현재의 퍼센트가 14%를 넘겼다라고 하면요. 절대 손을 대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3714의 어떤 매매 기준과 원칙인 거예요. 여기 보세요. 보시죠. 그 다음에 어떻게 움직입니까? 이렇게 움직여요. 마술 같지 않나요? 마술?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기서 이 거리랑, 이 여기서 거리랑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기서 개인들 들어오죠. 그러고 쭉 밀어버립니다. 거리랑 없죠. 그죠? 이거를 우리는 다른 말로 물렸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이델리 가족 여러분. 밑에 하단에 또 나옵니다. QR코드요. 찍으셔가지고요. 노란톡입니다. 예. 전문가 사칭 주입.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요. 여러분 전화 오잖아요. 전화 받았더니 주식 하시나요? 그냥 끊으세요. 그리고 문자 뭐 종목 뭐 어떤 종목 사보세요.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거. 무료 리딩 이런 거요. 하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 공짜 없어요. 그거 중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신종 보이스피싱이라는 것만 여러분들 아시면 돼요. 일단 그 친구하고 통화해서요. 뭐 종목을 받고 매매해서 혹시나 수익이 난다 그러면요. 하여튼 다 걷어간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이제 그 친구들을 처리할지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어르신들 ATM기 돈 빼고 그랬는데 안 됩니다, 저거. 절대 주식과 관련해서요. 저한테도 전화 왔었다니까요. 주식과 관련된 전화나 문자는요. 절대 여러분들, 예, 절대 안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이 노란톡인데요. 여러분들이 QR코드 찍으셔서 참여 가능하고요. 문자 샵 3772 100원 투자하세요. 그래서 입력해 놓으시면요.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혹시 장중에 오늘 수요일이잖아요. 내일이라도 장중에 예, 뭐 무료 공개 방송을 뭐 진행하겠다 그러면요. 여러분들한테 문자가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100원 이렇게 입력해 놓으면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문자를 계속 보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공개 방송 참여 이렇게 문자 보내면 들어오시면 또 여러분들 피처이즈라고 하는 그 시스템에서 여러분들을 만나 뵐 수 있다라는 거. 장중에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을 여러분들 예, 보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 예, 참고하시고요. 자, 요거 하나 보여드리고 좀 가도록 할게요. 요거 하나 보여드리고요. 자, 스탁 엔조이였습니다. 예, 스탁 엔조이. 자, 제가 지금 하는 거거든요. 예, 이 말씀드리는 건요. 제가 이제 지난 한 3개월 동안 방송을 쉬면서 그죠. 예, 방송에서 이야기하는 예, 중국의 AI 바이두. 예, 관련주. 예, 와이더 플래닛이라는 종목인데요. 일봉이거든요. 일봉. 자, 일봉을 보면요. 이 추세를 본다면요. 이 추세를 본다면, 당연히 매수겠죠. 기술적 분석만 놓고 본다라고 그러면 너무 멋지죠. 멋지잖아요. 근데 여기 보세요. 이 거리랑의 여기 윗꼬리. 누군가 뭔가 여러분들한테 돈을 빼앗는 그런 모습이죠. 그죠? 캔들로 보면 그렇게 보이잖아요. 예, 추세 매매. 이게 추세 매매인가요? 자, 이게 분봉이에요. 너무 멋있죠? 자, 추세 매매. 기술적 분석, 차트 매매를 보면요. 거리랑 들어왔고, 이야, 돌아선 거죠. 그죠? 예, 턴어라운드 한 거죠. 그게 되게 멋있어 보이죠? 이게 정말 사고 싶죠? 이런 종목을 추천을 하고 있다니까, 지금. 제가 얘기했죠. 어떤 포인트가, 매수할 상의 포인트가 발생했을 때, 제발 보세요, 장부. 이거 보셔야 된다고요. 이뻐요? 이쁘죠? 죽었다 살아난 거예요, 지금. 죽었다 살아난 거예요. 응? 장부를 보세요, 장부를. 이쁘다고 장부를 보세요. 건강 체크를 하세요, 건강. 건강 체크를 하셔서, 예? 이 친구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보시는 거예요. 예? 다시 한 번요. 일봉은 이렇게 생겼어요. 오, 좋아. 자, 주봉 보게 되면. 자, 이제 방송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자, 일봉, 뭐 이렇게 설명하다가 갔죠. 자, 주봉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그리고 이제 월봉을 보면서도 설명하시는 분이 있어요. 월봉. 뭐 연봉까지는 아니겠지만. 여러분, 주봉하고 월봉을 보고, 물론 전체적인 추세 매매도 괜찮아요. 그러면 어떻게 생긴다 보세요. 자,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여기 보실래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영업이. 보이시나요? 보이시죠? 보이시죠?
예. 여기 BPS 볼까요? 400원에다가 마이너스 300원에다가 3,400원.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손 대지 말라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이데일리 가족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개인 투자 여러분, 다시 한번 공지드리고요. 저는 물러갈까 합니다. 다음 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예, 봄나들이 온다 생각하시고요. 신청하시고 오셔서 저하고 예, 제 개인 사무실에서 담소를 나누시죠. 2시간 정도면 좀 많이 느끼는 게 있을 겁니다. 저는요, 다음 주 예, 요 챗 GPT와 관련된 종목을 가지고요. 다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데일리온의 성명석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